머리를요 버리지 말고 손질을 할게요. 이렇게 넓적하고 딱딱한 뼈는 빼시고요.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놓을게요. 이 야가미를 원래 다 모아서 김치를 담거든요. 머리뼈 전체를 이제 다져서 이렇게 이 부분 제가 잘라냈습니다. 요거를요 소금에다가 절여줄게요. 지금 당장 쓸 거 아니면 소금을요 요만큼 한 스푼 정도를 이렇게 뿌려서 절여서요 냉장고에 보관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조금 특별한 깍두기를 담으려고 합니다.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이 없던 시절에 해드시던 음식 중에 하나고요. 명태 깍두기인데요. 명태 살을 넣는 게 아니고 없던 시절이니까 머리를 다져서 하는 김치입니다. 동태 대가리를 한 개를 준비했습니다. 예전에는요 다 다졌습니다. 뼈가 완전히 드실 때 부드럽도록 다졌는데요. 요즘은 믹서기에 돌리니까 다 갈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믹서기 갈아 살 거고요. 네, 제주 월동무에 막바지인 것 같아요. 지금 마트 가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제주 월동무 있고 햇무가 있고, 햇무는 역시 무기 많고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맛이 좀 덜하고요. 제주 월동무 남은 거 사오시면 돼요. 이게 한 달 이상은 보관이 되니까 드실 수 있게 지금 사서 보관을 해두시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볼게요. 조금 큼직한 깍두기 모양으로 썰겠습니다. 종이컵에 한 반컵 정도의 굵은 소금입니다.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났어요. 또 한번 밑에 물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. 이렇게 조금 뒤집어주고요. 저는 이게 좀 굵으니까 2시간을 더 놔두겠습니다. 지난번에 코다리 해 냉면을 만들고 나서요, 동태를 손질하고 머리를 따 소금을 뿌려놨던 그겁니다. 하얗고 납작한 뼈는 이거는 버리셔야 됩니다. 이거 너무 딱딱하거든요. 자, 이거는 버리시고 나머지는 가위를요 아주 잘 드는 가위로 잘라줘야 됩니다. 자르시다가요 너무 두껍고 굵은 뼈 같은 거는 골라내셔도 돼요. 일단 반 컵을 넣고요 좀 돌리면서 물을 좀 더 넣어줄게요. 어느 정도 돌렸으면 물을 반 컵 더 넣어주겠습니다. 오늘 이 명태 머리가 바로 그 젓갈의 역할을 하거든요. 뼈가 완전히 갈릴 정도로 아주 곱게 갈아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갈아주면 됩니다. 손을 넣어서 한번 만져봅니다. 혹시 딱딱한 뼈가 잡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돼요. 뼈는 다 갈려졌고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자, 껍질만 조금 골라내고 이대로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종이컵으로요 한 컵하고 반을 넣습니다. 근데 저는 고춧가루를 조금 매운 걸 쓰거든요. 그러니까 갈치김치나 이런 명태 같은 거, 이런 생선 들어가는 김치는 약간 좀 매운 게 좋더라고요. 매운맛이 비린맛 같은 걸 많이 잡아주거든요. 마늘 다진 것 반 종이컵 하고요, 멸치 액젓은 반 소주잔입니다. 그리고 저는 생강청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생강청이 들어갔으니까 약간 단맛이 좀 들어갔죠. 여기다가 간을 소금을 하겠습니다. 참치액이거든요. 약간 조미료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. 이게 자, 한 스푼 넉넉하게 넣겠습니다. 대파 한 뿌리를 이렇게 좀 잘게 썰어서 이렇게 넣고요. 무가 절여지면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. 한 3시간 정도 절였는데요. 물을 넣고 헹궈줍니다.
무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씻어줘도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물을 뺀 다음에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. 동태 머리로 하면 비릴 것 같잖아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코다리 젓갈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. 그냥 드셔도 되고요. 익혀서 드시면 돼요.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간이 맞아야 되는데 드셔보시면 짭짤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무랑 같이 섞여서 익었을 때 그 맛의 진짜 간이거든요. 그걸 맞춰야 됩니다. 완전 여름에 그 매운 무가 아니기 때문에요. 지금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. 저는 익혀서 먹으려고 낮에 지금 한 12시간 정도 바깥에 뒀거든요.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놨다 드셔도 되고요. 아니면 조금 더 익혀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익은 냄새가 솔솔 납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